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으면서 이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패션을 선보일지도 관심입니다. 외국에서는 마담 프레지던트로 불릴 박 당선인의 패션은 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도 되기 때문에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박 당선인의 패션 정치학을 문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분홍색 정장이 눈에 띕니다. 남성과 달리 여성 지도자는 다양한 스타일과 색깔의 옷으로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. 무거운 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보다는 뭔가 젊음, 열정, 어떤 변화의 의지를 있는 그런 젊은 지도자, 특히 20, 30대 젊은 층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감성 정치의 패션을 활용하는 겁니다. 선거 때 중성색, 무채색을 즐겨 입은 박 당선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색상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최대한 살리라고 조언합니다. 푸른색은 안정, 녹색은 평화를 상징합니다. 외국의 경우 이제 순방을 하시거나 그쪽에서 중요한 특사가 오시거나 할 때 그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를테면 그 국기에 들어있는 색깔들을 사용한 옷을 좀 선택을 하신다거나 바지 정장 스타일은 위엄과 품격이 느껴지지만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. 어머니 같은 리더십 그리고 국민들을 전체를 화합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밝히셨기 때문에 치마 정장도 앞으로는 첫 여성 대통령이 보여줄 패션에도 국민의 관심이 큽니다. TV조선 문경원입니다.